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코 FX의 코카 컴프 마크 2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뭐 사담이지만 원래 그 코카콜라에 초창기 코카콜라에 코카인 성분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아,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코카콜라를 사겠다. 사서 코카콜라에 다시 코카인을 넣겠다. 라는 얘기를 트위터에다가 또 썼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이 오코의 이 얘인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큰 애. 걔가 이제 코카인이었잖아요. 이 코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컴프레서 마크 2가 제작이 됐는데 제가 이름 때문에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네. 사담을 좀 꾸려봤습니다. 스튜디오 품질의 컴프레서이자 클린 부스트 페달인 코카 컴프레서는 일렉 기타는 물론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에도 사용이 가능한 발군의 컴프레서 페달입니다. 단단하며 펀치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서스틴을 제공한다라고 네. 합니다. 이 오코 FX의 상품 설명은 항상 이렇게 짧아요. 네. 하지만 이 사운드로 증명을 하는 브랜드죠. 그렇죠.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 압축량을 제어하고 서스틴을 증가시킵니다. 푸시. 볼륨 부스트 레벨입니다. 톤 왼쪽으로 돌리면 풍성한 톤을 제공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깨끗하고 펀치가 있는 톤을 제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싱은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놓고 네. 이 톤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리면서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하죠.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자, 다 12시에서 누르고 굉장히 나 컴프야 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스튜디오 컴프 사운드를 들으면서 성이 안 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 아니면은 원플러의 이제 에고 컴프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싱을 네. 내추럴한 사운드도 또 네. 연출이 됩니다. 좀 더 깎으면은 최근에 나오는 컴프들과 그렇습니다. 과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퍼커시브한 연주가 가능한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도 미친놈처럼 보일까요? 갑자기 들었어요. 이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칼리76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컴프를 하나 더 들이면 번갈아 가면서 쓰면 다른 느낌으로 빈틈은 없겠다 네. 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컴프계의 또 빈칸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은 이 컴프를 두 개를 쓰는 연주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곡마다 빨리 세팅을 바꿔야 되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홍대 인디씬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의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개 올려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네. 페달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톤 너브를 쭉 돌리면서 사운드를 한번 변화를 느껴볼게요. 네. 제가 계속 칠 테니까 톤 너브를 네. 조금씩 돌릴게요. 네.
약간 그 스틸 기타 있잖아요. 철철철철 되는 스틸 기타 사운드도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이 톤너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한다. 사운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 나는 그래도 페달형 컴프는 걸린 듯한 느낌이 좋아. 물론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의 컴프도 제공을 해주는 페달이긴 하지만은 이 약간 이 퍼커시브하고 압축이 많이 된 듯한 뭔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 이제 에어캡 빵빵하게 올라왔을 때 느낌 좋아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맞습니다. 좋은 컴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저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코카이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얘는 충분할 것 같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대충 잡아서 또 여러분들 한번 좀 이런 느낌으로 어택함이 대단합니다. 이 컴프의 사운드를 들려주기에 이 레드 칠리 페퍼스 음악만한 게 또 없다. 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저는 이런 특징을 추가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싱노브도 그렇고 톤노브도 그렇고 굉장히 미세하게 사운드를 조작을 할 수 있는 컴프이기 때문에 진짜 요 하나의 노브 세 개를 가지고 굉장히 무한한 컴프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페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코카 컴프 마크 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코카 콜라다. 뭐야 그게? 몰라요. 모르겠는데 콜라처럼 시원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네. 그 최근 컴프레서 중에 이렇게 좀 청량감 있게 하이도 또 잘 빼고 그리고 이제 그 특유의 그 페달 컴프 걸렸을 때 나는 그 저역대 날라가고 하이 좀 날라가는데 어디 중간만 남아서 딱 그 페달형 컴프처럼 나는 소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밑둥도 잘 들리고 밑둥도 잘 들려서 정확하게 그래도 약간 그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 시원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약간 부담스럽게 나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들어요. 공연장 같은 데서.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넘치게 할 수 있는 만큼 또 줄일 수 있어서 차를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컴프레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 학습지 이 교과서적인 사운드는 아니고요. 이 뭔가 컴프를 A부터 Z까지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좀 훑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컴프를 처음 쓴다 라는 분한테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상적인 컴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톤부터 진짜로 내가 진짜 컴프야 이런 게 컴프야 라는 사운드까지 충분히 담고 있고 그 모든 사운드를 세 개의 노브를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약간 1타 강사들처럼 이 모든 공식이라든지 역사의 순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내가 찝어주는 것만 한번 공부해봐. 맞아요. 그 느낌 좀 강해요. 컴프 다루기 어려워서 헤매시는 것보다 이거 사서 그냥 편하게 맞습니다.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초보자부터 프로 연주자들까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오늘 리뷰하는 모든 이펙터들이 대부분 8.5를 네. 받고 있지 않나. 오늘 뭐죠? 오늘도 점수 잘 나오네요. 저희가 이 좀 짜게 2022년도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8.5면은 뭐 굉장히 높은 점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오고 코카 컴프 마크 2
사운드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